명확한 목표의 주요 효과. 명확한 목표는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와 집중력을 발달시키며, 이 모든 능력은 물질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명확한 목표는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유도한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명확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목표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게 하고,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 같은 장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확신하게 한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 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그것 없이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영구적인 성공을 획득하지 못한다. 명확한 목표는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첫 번째, 즉,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달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명확한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생의 12가지 재산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12가지 재산 역시 단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 인생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주요 목표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글로 써본다. 그런 다음 적어도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본다. 반복하여 읽고 또 읽음으로써 목표의식을 마음에 새긴다.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다. 이 계획 속에는 최대한 언제까지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기간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일은 응당이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확히 적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을 가르쳐 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달성 계획은 마스터마인드 원리에서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의 주요 효과. 명확한 목표는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와 집중력을 발달시키며, 이 모든 능력은 물질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명확한 목표는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유도한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명확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목표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게 하고,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 같은 장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확신하게 한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 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그것 없이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영구적인 성공을 획득하지 못한다. 명확한 목표는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 첫 번째, 즉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달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명확한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생의 12가지 재산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12가지 재산 역시 단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 인생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주요 목표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글로 써본다. 그런 다음 적어도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본다. 반복하여 읽고 또 읽음으로써 목표의식을 마음에 새긴다.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다. 이 계획 속에는 최대한 언제까지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기간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일은 응당이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확히 적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을 가르쳐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달성 계획은 마스터마인드 원리에서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의 주요 효과. 명확한 목표는 독립심, 독창성, 상상력, 의욕, 절제와 집중력을 발달시키며 이 모든 능력은 물질적인 성공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명확한 목표는 날마다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하도록 유도한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중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북돋아 준다. 명확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불러일으킨다. 명확한 목표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게 하고 두려움, 의심, 우유부단 같은 장애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을 확신하게 한다. 명확한 목표는 성공 의식을 갖게 해주는데 그것 없이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영구적인 성공을 획득하지 못한다. 명확한 목표는 지지부진하게 뒤로 미루는 나쁜 습관을 극복하게 해준다. 명확한 목표는 인생의 12가지 재산 중 첫 번째, 즉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발달시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명확한 목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로 인생의 12가지 재산과도 직접 연관되어 있다. 12가지 재산 역시 단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 인생의 명확한 주요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의 주요 목표에 대해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글로 써본다. 그런 다음 적어도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어본다. 반복하여 읽고 또 읽음으로써 목표의식을 마음에 새긴다.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다. 이 계획 속에는 최대한 언제까지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기간을 적어놓는다. 그런 다음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일은 응당이 값을 치르고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정확히 적는다. 융통성을 가져라.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신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계획을 가르쳐줄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마음에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명확한 주요 목표와 달성 계획은 마스터마인드 원리에서 설명하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남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